보고 싶었는데 너무 아 우리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가지고 한 걸음에 달려오기 위해서 있는 거를 나만 포기하고 한 걸음에 제가 뭔 얘기부터 하지? 저기 탄산수 한잔 하면서 여유를 즐겨보자고요. 마이 버스데이? Not yet. 축하한다는 말밖에 없어. 오케이, 바디, 바디, 예. 아이,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댓글을 많이 받아가지고 되게 아침부터 기분이 너무 좋은 상태였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하지? 제가 사실 오늘 왜 여러분들한테 댓글을 그렇게 가사처럼 받으려 했냐면 제가 생일이잖아요. 근데 저를 위해 해주시는 말들을 이용해서 가사를 만들어가지고 인스트를 구해왔어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의 그 댓글을 조금 정리를 해서 붙여가지고 곡을 하나 만들어볼까 해요. 갑자기 어제 밤에 문득 생각이 나가지고 해보면 재밌겠다. 근데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나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 댓글을 정리를 싹 다 했어요. 이제 직원 한 분이 굉장히 도움 많이 주셨는데 일단 질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질문이래. 댓글. 뒤덮여서 살고 있어. 그래서 힘들 때에도 주위에 있는 사람을 껴안아 오늘도 내일도 극복해 나가고 있어. 항상 마음속에서 무척 고마워하고 있어. 사랑해요. 그리고 We love you. We are perfect. Don't be so hard on yourself.